지구의 위성이라고 불리는 달은 거의 매일 고개만 들면 하늘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달은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실은 그 이상으로 신비한 존재입니다. 달은 지름이 자그마치 지구의 4분의 1이나 될 정도로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. 그런데 지구는 왜 이런 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? 약 46억 년 전 태양을 중심으로 많은 성간 물질들이 뭉쳤다가 흩어지면서 덩어리를 형성하고 때로는 궤도가 겹치면서 충돌해 새로운 덩어리로 만들어지곤 했습니다. 그러던 중 화성만한 크기였던 초기 행성 테이아가 지구에 너무 가깝게 접근했고 결국 충돌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. 테이아와 지구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면서 우주 속으로 뜯겨나가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흩어진 잔해들은 지구의 중력에 다시 묶여들게 되는데 이 잔해들이 오랜 세월 지구를 공전하면서 다시 뭉쳐 천체를 형성해간 것이 바로 우리의 달입니다. 달은 사실 지구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나 다름없는 것이죠. 한 가지 신비한 점은 우주적 우연인지 지구상에서 달의 크기가 태양과 거의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. 물론 태양의 지름은 달에 비해 400배나 큽니다. 하지만 태양은 약 400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는 크기는 달과 거의 일치합니다.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개기일식이 지구상에서만 관측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. 태양계 내 160개가 넘는 위성들 중 모 행성과 이런 관계에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. 이런 이유 덕분에 우리 인간의 심리 속에서 달은 태양과 동등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던 것입니다.